안녕하세요. 예,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듣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47페이지죠. 챕터 7 영업. 이 부분은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출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는 게 컨셉 잡기가 이해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외워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긴 있는데 보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안 보려면 상당히 또 최대한 줄여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뭐가 필요하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조금 이렇게 걸러서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제가 서브노트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지난번에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거 복습하실 때 그거로 보시니까 훨씬 더 보기 쉬우시죠? 네. 책 안 보고 싶죠? 책 안 보고 그것만 그냥 달달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물론 뭐 나중에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시험 치기 직전에 뭐 일주일 전이든 뭐 3일 전이든 하루 전이든 그때는 그것만 이제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너무 단편적으로 보다 보면 우선에는 보기는 좋은데 우선 보기는 좋은데 그게 또 지문에 이제 지문 형태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측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일단 수업을 교재를 통해서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것도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또 좀 더 요약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리고 시험 치기 직전에 그걸 서브노트에 있는 거죠. 그것만 열심히 보시면은 아마 수업에서는 정리하기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강조를 드리고요. 자, 30페이지 영업이죠. 영업. 영업은 이제 시설 기준인데 업종의 종류가 나오죠. 종류.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뭐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위생법의 종류. 그래서 일단 법률 규정에서는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식품의 제조 가공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 그다음에 운반 그리고 판매 그리고 보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기구의 제조업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법률 규정에는 간단하게만 돼 있죠. 47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니까 36조 그러니까 47페이지 36조 보시면은 식품 또는 식품의 첨가물에 대한 제조 가공 운반 판매 보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호에 보니까 기구 용기 포장의 제조 그리고 식품 접객 객이니까 손님이죠. 손님을 응대하는 업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제 시행령 우리가 법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해뒀죠. 그래서 총 9가지죠. 제조 가공 식품의 제조 가공 그다음에 적석 판매죠. 적석 판매 하는 것. 그래서 제조 가공 적석 판매 적석 제조 적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되겠죠. 그리고 식품 첨가물. 근데 식품 첨가물은 식품 첨가물은 그렇게 특별히 뭡니까? 특별히 시험에서 부각될 부분 없죠. 그 식품 첨가물에 역시 제조 가공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제조 가공 적석 판매 식품 첨가물 제조 가공 그다음에 운반하죠. 운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관하는 거죠. 운반하고 보관하고 그 다음에 용기나 기구죠. 용기나 포장 제조죠. 용기나 포장을 제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식품 적객업이죠. 식품 적객업. 이렇게 총 8가지 형태의 세부적인 규칙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식품 첨가물의 제조. 네 번째 운반업. 다섯 번째 판매죠. 운반하고 판매. 하나 빠졌네. 운반하고 판매인데 이제 쪼개는 거죠. 소분해서 판매하는 거죠. 소분 판매업 그리고 보관하는 것
그리고 용기나 포장을 제조하는 것, 포기나 그러니까 용기나 포장을 제조하는 것. 그리고 여덟 번째 식품 적개극이죠. 그럼 일단 이 여덟 가지 중에서 수험으로 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보여야 될 건요 식품 적개급이죠. 식품 적개급이 다시 또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적개급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된 것은 식품의 제조나 가공이죠. 제조나 가공.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수험에서 우리가 특히 좀 주의해서 보면 적석판매죠. 적석판매 관련되는 거 그렇게 되고 식품 첨가물은 뭐 특별히 언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고요. 잘 없고요. 그다음에 운반, 뭐 소분, 판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비중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고 뭐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개념 정도만 제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수험에서는 식품 적개급에 관련되는 게 출제가 제일 많이 될 부분들, 그러니까 제일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거긴 또 다시 뭐야 적개급을 다시 여섯 가지로 쪼개죠. 여섯 가지.